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안녕하십니까. 화공기사 작업형을 강의하는 정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작업형, 즉 단증류 실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단증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저재들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필요의 높이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여기서 보시면 얘가 뭐냐면 히팅 멘틸, 가열기죠. 그래서 얘를 올려놓기 위한 도구죠. 자, 그러면 얘를 히팅 멘틸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 밸브가, 조절 나사가 있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가장 높은 하이에다가 놓고 시작을 하시고요. 얘네가 지금 알코올 수용액이잖아요. 에탄올 수용액이기 때문에 비점인 보통 한 78도씨에서 80도씨 정도 되기 때문에 온도를 그 정도 선에서 되면 온도를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올라가지 않게 온도를 78에서 80도씨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스탠드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증류 실험 장치를 할 때 냉각기가 길기 때문에 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스탠드고요. 얘가 클램프 해서 요걸 이렇게 돌려주시면, 냉각기를 끼우고 요걸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비커죠, 얘는. 자, 비커라서 여기다가 우리가 용액을 담아서 에탄올 몇 그램 혹은 에탄올 몇 밀리리터 이런 식으로다가 사용을 할 때 비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테이블에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부피를 측정하는 메스 실린더예요. 메스 실린더를 우리가 이용을 할 때는 보통 뭐 100ml다라고 하면 이 100ml를 측정을 할 때는 이 100ml와 제 눈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용액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그러면 그 아랫부분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뭐 메니스커스다 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눈높이를 딱 맞춰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증류수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따라요. 그런데 이거는 큰 것만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100ml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눈을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뭘로 하시면 되냐면, 자, 먼저 100ml를 따라 볼게요. 이게 증류수병이 있으면 증류수병 혹은 피펫 혹은 스포이드 이런 거 어떤 걸 사용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메니스코스까지 딱 해서 이게 좀 제가 들어서 흔들릴 텐데 눈높이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시면 되겠고, 저는 요거를 사용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사용해도 돼요? 피펫을 사용해도 돼요. 피펫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일단 여기에 A라고 써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고 공기를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공기를 빼주신 다음에, 자, 얘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막 넣으면 안 돼요. 저는 이거 이제 다 쓴 거니까 이렇게 넣지만 요쪽을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용액이 딸려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가지 쪽에, 요 가지 쪽에 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쭈루루 내려가죠. 그래서 정밀한 부피를 잴 때 우리가 여기다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피펫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따라주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포이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에는 제가 에탄올을 미리 넣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0ml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바로 용량 플라스크라는 애예요. 그래서 혼합을 할 때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에탄올하고 지금 증류수를 이렇게 혼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우리가 실험을 할
에탄올 수용액이 만들어진 건데 얘를 넣을 때는요 에탄올을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에탄올이 밀도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걔를 먼저 넣어주시면 무거운 물이 들어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향 때문에 잘 섞이겠죠. 근데 이렇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섞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탄올 수용액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냉각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냉각기는요, 예전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아래로 물이 들어가서 위로 물이 나오게끔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에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얘도 똑같아요. 이 냉각기도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순환이 잘 돼서 우리가 에탄올을 액체로 얻게 하는 그런 냉각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더 이 고무수를 연결하는 거 유입수랑 유출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얘는 뭐냐면요, 비등석이라고 해서 얘를 가열을 할 때, 용액을 가열을 할 때 한 3개에서 5알 정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갑자기 끓어서 넘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꼭 3알에서 5알 정도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우리가 연결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구리스를 발라서 우리가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연결 부위마다 파라필름이라고 해서 얘로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파라필름으로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테프론 테이프로 더 위를 감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 수용액을요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 비등석을 3알에서 5알 정도 이렇게 넣고 장치를 이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장치를 연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용법을 배우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에 보이시는 비중병이라는 애예요. 얘는 굉장히 중요한 애예요. 뭐를 측정을 하냐면 일단 얘를 가지고 질량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다른 애들은 보통 질량을 측정하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측정을 하면 되는데 얘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밀 저울이 필요하고 얘가 바로 정밀 저울이에요. 정밀 저울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얘로 반드시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 뚜껑을 열고요. 이거 굉장히 잘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깨진 걸로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차가 많이 나면 나중에 실험을 다 해놓고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못 얻으면 감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병 확인은 꼭 해주세요. 자, 얘를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좀 더 놓고 와야 되겠다. 아이고, 물을 조금밖에 없어서 지금. 자, 얘를요, 끝까지 똑똑똑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은 보시면 이렇게 볼록 위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 비중병에다가 할 때는 뭐 스포이드도 괜찮고 요거 증류수병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똑 하면 이렇게 볼록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볼록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질량을 정밀 저울에다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증류수도 그렇고 에탄올도 그렇고 나중에 잔류액 유출액 전부 다 여기다 넣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히팅 멘틸이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삼방 증류 아답터를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 애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즉 가지 달린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장마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써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시면 돼요. 우리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계를 끼우는 거예요. 온도계. 온도계를 끼우는데 어디까지 끼우냐면요. 요 가지 중간까지 끼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지금 알코올이 먼저 빗점이 났기 때문에 먼저 증류가 되죠. 그래서 먼저 끓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냉각기가 차갑게 해서 냉각을 시켜서 액체로 우리가 유출액을 얻게 되는데 그 알코올의 온도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얘를 반드시 요 가지의 중간까지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눈높이를 맞춰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냉각기를 이용을 할 건데 자, 요거를 할게요. 요즘에 나오는 거. 자, 보시면 얘를 좀 낮춰도 될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하면 너무 얘가 높으니까 이 받침대를 아예 뺄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받침대를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뭘로 연결하냐면 우리가 아답터가 이 산방 증류 아답터가 있고요. 이거는 유출액을 얻어내는 아답터예요. 증류 아답터.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라고 하죠. 얘를 삼각 플라스크에다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파라필름으로 말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거죠. 얘가 너무 커가지고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네가 지금 파라필름으로 다 연결을 해주시고 얘 테이프로 말아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 오차가 완전히 크기 때문에 지금 실험을 하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라필름을 가지고 얘를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연결 부위는 다 말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오차가 안 나도록 이렇게 말아주시고 또 이쪽도 이게 안 띄워져. 자 얘가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또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더 말아주셔도 돼요. 한 번씩 더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한 번씩만 말았는데 한 번 더 말아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촘촘히 말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다 말아주신 다음에 이제 고무 호스를 얘를 연결을 할 건데 자, 잘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게 잘 들어가는데
하나는 우리가 물이 나오는 데고 하나는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밑에서 들어가서 위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유입수가 들어가면 되고요. 유입수, 여기에 유출수, 물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수도에다가 이렇게 수도꼭지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도가 한 78도씨에서 한 80도씨 정도 됐을 때 온도를 줄여서 보시면 여기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액체가 돼서 그러면 유출수 얘가 그다음에 유출액 얘가 그다음에 잔류액이 되겠죠. 다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뜨거운 거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고요. 장갑 있을 땐 장갑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얘도 항상 실온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기 때문에 얘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이게 한참 걸리기 때문에 찬물에다가 수돗물에다가 이 부분을 둥근 부분을 이렇게 흔들어서 식혀주시면 금방 식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증류에 대한 실험 도구하고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